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이번 소개할 제품은 이지핑거 2라는 지문인식 USB 제품입니다. 작은 박스에 담겨 있는데요. 윈도우 헬로 P.2용 핑거프린트 USB 동굴이라고 되어 있고요. 윈도우 10, 헬로, 윈도우 7, 8, 8.1 호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V 250mW 전원을 사용을 하고요. 원산지는 대한민국. 색상은 블랙입니다. 사용 설명서. 제품 사용부터 사용법, 주의사항, 표지사항, 보증서까지 나와 있고요. 뒷면엔 동일한 내용이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거 없이 제품 본체 이지핑거 2만 들어있는데요. 검은 부분이 지문인식이 되는 부분이고요. 앞쪽에 이지핑거 2는 제품명이 새겨져 있고, 간단하게 USB 2.0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트북에 USB 단자로 꽂아주고요. 띠릭 소리가 나면서 이런 이름으로 윈도우에서 인식이 됩니다. 장치 관리자의 생체 인식 장치에 들어가면 윈도우즈 헬로 위드 피도2라고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윈도우즈 설정에 들어간 다음 계정 설정, 로그인 옵션에 들어가면 다양한 로그인 옵션이 나옵니다. 그중에 두 번째 윈도우 헬로 지문인식을 선택을 합니다. 설정을 눌러 그다음 시작을 눌러주고요. 본인의 핀번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다음 지문 센서 터치라고 뜨는데요. 아까는 들어와 있지 않던 하얀 풀이 이지핑거 2 뒷면에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대면 불이 꺼지면서 지문이 인식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부분적으로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걸을 떼고 다시 터치를 하면 단계적으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설정이 완료됐고요. 닫기를 눌러주고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엔터키를 누르면 핀번호 대신에 지문 판독기에 손가락을 스캔하라고 뜨게 됩니다. 잠시 스캔을 해주면 안녕하세요가 뜨고 빠르게 부팅이 됩니다. 이 터치 부위에는 살짝 좀 열이 발생을 하네요.